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곤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도 하지만은 기도는 마귀와의 전쟁이야. 마귀와의 전쟁. 다니엘서에 나오잖아. 다니엘이가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작정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첫날에 내려왔어. 야, 내 사랑하는 종 다니엘이가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다. 야, 가브리엘아, 너 빨리 내려가서 다니엘이 궁금해하고 그 자기 나라 조국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 다윗 때처럼 다시 통일한 국으로서 전성기를 다시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망하는 것일까? 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된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다. 야, 가브리엘아, 너 빨리 내려가서 다니엘에게 전해줘라. 그래서 가브리엘이가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대로 잘 전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다가 바사 국군에게 잡혀버렸네. 바사 국군이 뭐냐? 지금 다니엘이가 기도하고 있을 때가 파사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거든. 바벨론을 입수하고 이제 파사 제국이 들어섰단 말이야. 초기에 들어섰어. 그래서 바사 제국의 초기야. 그러니까 바사군이 다니엘을 잡힌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때는 바벨론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바벨론국이라고 그러고 파사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해가지고 다스릴 때에게는 그 마귀의 이름도 파사군이라고 나와. 근데 거기는 바사군이라고 나오지. 우리는 파사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바사군이 나를 붙잡았다. 언제 동안? 21일 동안 너한테 소식을 못 전해주게 나를 막아버렸다. 21일 동안이나 나를 포로로 잡아뒀다. 근데 21일. 그러니까 땅에서는 다니엘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21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 민족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조상들이 지은 죄, 자기 재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21일 동안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실제로 응답은 첫날 왔어. 그런데 그 응답을 언제 받았느냐? 금식 마지막 날. 금식 마지막 날 맨 마지막 시간에 가브리엘이 날라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야. 야, 네가 네 조국을 위해서 내 조국이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서 21일 동안 금식을 작정하면서 기도했을 때 이미 너에게 응답이 왔다. 그런데 공중에서 오다가 공중 권세에게 사로잡혔어. 내가 포로로 잡혀 있었다. 그 군대 이름이 뭐냐? 바사군이다. 바사군. 이제 바사군이 물러가게 되면 헬라군이 이른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냐?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장악하고 오리엔트 통일을 시켜서 지중해 연안 나라를 다 통일시켰을 때에는 공중 권세 잡은 군대의 이름도 바벨론군이야.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 제국이 승리를 했어. 그러니까 파사 제국이 또 이스라엘 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려 제2차 오리엔트 통일이 일어나는 거야.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든 나라를 다 하나로 통일을 시킨 거지. 그것을 오리엔트 통일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게 공중 잡은 권세의 마귀의 군대도 이름도 바뀌었어. 똑같은 마귀지만 군대 이름이 바뀌었어. 바사군이 나를 막았다. 그 다음에는 헬라군이 이룰 것이다. 그게 뭐냐? 파사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설 때에는
공중 잡은 권세 군대의 이름도 헬라 군으로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해석하고 있어. 첫 번째 나라는 바벨론 제국, 두 번째 나라는 파사 제국, 세 번째 나라는 헬라 제국.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나라는 노마다 그렇게 안 했어. 네 번째 나라는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먹고 부서뜨리고 잔인하기를 천지가 치가 뜰릴 정도로 잔인 무도하고 자비가 없고 인정 사정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네 번째 나라가 들어선다 그 말이거든. 근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지명을 안 했어. 왜 지명을 안 했을까? 바벨론 제국을 파사 제국이 먹고 파사 제국을 헬라 제국이 먹었단 말이야. 그거는 분명한 역사적으로 한 나라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네 번째 나라는 어느 한 나라를 특징 지어서 말하지 않았어. 그냥 네 번째 나라는 무속기가 철갔다 먹고 부서뜨린다 그렇게 말한 거야. 네 번째 나라가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인 것은 확실한데 분명히 파사 국군이 나를 막았다. 그 다음엔 헬라군이 이럴 것이다 했는데 네 번째는 말 안 해줬어. 네 번째는 그냥 나라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무서운 국가다. 무서운 국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국가라고 해도 되는데 왜 로마 국가라고 성경 다니엘서에 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랬을까? 로마 제국이 다시 파사 제국을 삼킬 거라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야. 알아. 그렇지만 네 번째 국가는 장차 나타날 전 세계 글로벌 국가, 신세계의 질서. 그러니까 네 번째 나라가 그 글로벌 정부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번째 나라는 로마다, 로마군이 이룰 것이다. 그 말 안 하신 거야. 무슨 말 알겠냐? 큰 글로벌 국가가 이뤘어요. 전 세계 신세계 질서.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오래까지 지배를 했지. 로마가 얼마나 많이 오래 지배를 했어.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서로마는 일찍 망했지만 동로마는 오래까지 지속이 됐지. 그렇게 로마라고 해도 돼. 근데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성경에서. 딱 헬라군이 이룰 것이다 까지만 가르쳐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래서 네 번째 국가는 적그리스도 시대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나라는 로마군이다 라고 말했으면 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은 첫날 응답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기에게 오는 응답, 실제로 오는 응답은 언제 왔느냐? 21일째 마지막 시간에 한마디로 따지게 되면은 21일 금식을 다 마친 그 시간에 가브리엘이 날라와서 야, 네가 금식은 첫날에 하나님 응답이 왔어. 나를 보내서 너에게 전해주라고 소식을 보냈지만 내가 오다가 저 파사군이 나를 가로막았다. 내가 그들 포로가 돼갖고 있었어. 그런데 너가 줄기차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 가다가 파사군 저 공중세력에게 붙들렸구나. 포로로 잡혔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를 부르는 거야. 야 미가엘아 지금 내가 가브리엘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저 내 종 다니엘에게 가서 응답을 주라고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라고 소식을 보냈는데 아직 도착 못했다. 도착하기 전에 바사군 저 공중 권세들에게 붙잡혀버렸다. 그러니 미가엘 너 하늘의 군대 총사령관 너 군대를 끌고 가서 바사군과 싸워서 저 가브리엘 천사를 구해내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로 하여금 그 의무와 사명을 다하도록 하라. 그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낸 거야. 미가엘 천사가 오지? 와가지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거야. 하늘에 전쟁이. 어디하고? 공중 잡은 권세. 바사군하고 공중 잡은 마귀의 군대 바사군하고 미가엘 천사가 이끄는 천사들하고 공중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야. 전쟁,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포위망을 뚫고 갈 수 있도록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공중 잡은 권세하고 싸워가지고 포위망을 열어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빨리 돌아와서 소식을 전한다. 그런 내용이야. 아냐?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영적 싸움이야, 싸움. 기도가 뭐냐? 영적 호흡이다. 또 기도가 뭐냐? 어? 여러 가지 막 정의를 내리는데 영적 싸움이야. 영적 전쟁이와 전쟁이야. 마귀와의 전쟁. 근데 막 군 싸울 때에는 막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돼. 네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살려면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지 아니하면은 나는 살 수가 없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전쟁이야. 그런 전쟁을 하면서 반은 졸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꼬꼬꼬 졸아가면서 아이고 이 기도 언제 끝나나. 아이고 기도 시간 너무 기네. 아이고 전사님 저 기도 보니까 여기까지 뿐이 안 왔네.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갈 건데 그 시간 너무 기네 해가면서 졸 꿈뻑꿈뻑 졸고 아이고 졸리고 그냥 기도에 기도는 생명 걸고 싸워야 돼. 마귀와의 한판 전쟁이야 기도는. 알았냐? 기도는 마귀와의 한판 전쟁이야. 사력을 다해야 돼. 있는 힘을 다해야 돼. 죽기로 각오하고 싸워야 돼. 기도는. 회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회개도. 막 죄를 증오하면서 죄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그 죄를 지은 내 자신을 보니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내 부모 앞에 내 자녀 앞에 그리고 내 성도들 앞에 내 아는 지인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생명 걸고 회개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 또 회개야 회개. 알았냐?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여야 돼. 그 모습을. 입술로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언제 어디서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서 누구에게 이렇게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나열식으로 순간 모면식으로 그냥 회개했다고 하는 형식만 갖추는 식으로 회개해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회개는 자기가 그 죄를 지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야. 부끄럽게. 부끄럽게. 하나님 옆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면목이 없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인 거야. 회개. 그래서 나도 생각해. 들어놓고 생각해보면서 회개를 많이 해. 내가 옛날에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아낌없이 피를 쏟아주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주님의 십자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됐던가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했던가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됐던가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았을까? 왜 그렇게 생각이 없었을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서운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얼마나 배신감을 가지셨을까? 얼마나 분노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창피스러워서 그 죄를 들먹거리면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너무 치가 떨려서. 그 죄를 다시 들먹거리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황송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어? 나는 지옥 가도 백번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 은혜를 선으로 갚았어. 하나님께 그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 그 많은 도우심을 받아놓고 그 많은 죽을 병에서 병원에 한번 안 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를 많이 받아놓고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 자신에게 부끄럽고 내 자녀에게 부끄럽고 내 성도에게 부끄럽고 무엇보다도 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천국에 가더라도 나는 주님 얼굴을 뵐 수가 없다. 차라리 지옥 가서 주님 얼굴 안 보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야. 그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 부끄러움을.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치가 떨려. 죄만 생각하면. 내가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마귀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조마조마 불안불안했을까? 그 생각해보면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죄에 대해서 치가 떨려서 그 죄를 들먹거리면서 회개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날 때가 있다니까. 물론 그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지. 용서받았지만 또 두고두고 생각해보고 두고두고 생각해보고 나는 한번 죄짓고 회개하고 할때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난 죄 없어. 나 생명체 이름도 있고 난 죄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용서도 못하고 월척이적 생각을 못하고 개구리가 월척이적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비록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지만 생각해보고 또 죄송함을 갖고 생각해보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치가 떨리고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황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살 수가 없고 그런 마음을 다 슬퍼서 가지고 살아야 그 사람이 겸손하고 다른 사람 죄도 용서할 줄 알고 그 죄를 다시 지을 마음이 생기지 않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거야.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냥 나열식으로 어렸을부터 지금까지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아 나열식으로 순간 모면식으로 생명체 이름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 앞에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순간 모면식으로 이론적으로 모양새만 갖춰가지고 회개 다 했다고 한 시간 해놓고 회개 다 했다 30분 해놓고 회개 다 했다 그런 회개가 회개겠냐? 진심으로 그 마음에 뉘우쳐야 돼 뉘우쳐야 돼 내가 왜 지은 죄를 지 죄를 지었던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 상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해, 부끄러움을.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회개. 저 자기 자신을 다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고 지난날의 죄를 또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고 어? 너무 가슴 아파하고 또 돌이키면 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얼굴을 어찌 배울고 천국 가면 내 주님 얼굴을 어찌 배울고 천국 가면 어? 그 주님 얼굴을 내가 어찌 배울고 천사 얼굴을 어찌 배울고 내가 어찌 해야 되나 어, 이 안타까운 심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고 다시 살 수 있을까 그런 환경이면 다시 그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겠지 아니면 어쩌면 이 마음 갖고 다시 태어난다면 안 지을 수도 있지 그래가면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고민 말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고민이 아니야 그런 고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고민이 뭐냐 죄에 대한 고민이야 죄에 대한 고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시켜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시키지 않고 외면하고 나를 버릴지라도 어?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러면 구원을 떠나서라도 어? 구원을 떠나서라도 내가 그 크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만물 그 많은 햇빛 그 많은 공기 그 많은 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많은 환경 조건 자연만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때에 따라서 밤도 먹고 고기도 먹고 땅에서 나온 거 바다에서 나온 거 강에서 나온 거 이거 다 먹어가면서 예수를 안 믿었을 때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위기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세상 살면서 자기가 생명에 위험했을 때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다 구원을 받았어. 거기서 다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구원을 제쳐놓고라도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 이건. 구원의 길을 안 열어주고 우리가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그 도리 낮은 사람의 그 도리 인간의 그 도리 정말 하지 않았다. 하나님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가슴에 못 받고 그거 도움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 가슴에 비수를 꽂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 가슴에 비수를 꽂고 하나님 눈에 눈물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 구원을 떠나서라도 인간의 도리 피조물의 도리로서만이라도 생각해보자 그거야. 이것이 도리인가? 이게 피조물의 도리인가? 이게 사람의 도리인가? 거기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진정한 도리인가 이게? 이게 도리인가? 우리가 도리만 잘 알고 지켜도 구원에서 떨어질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다 은혜를 망각해버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눈에 안 보여. 우리 성도들도 내가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금 74살이 먹도록 너희들 항상 음식 만들어 제공하고 너희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일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 위해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바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서 피로 갚주고 사서 내게 맡겨준 약물인데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버림당하지 않게 나갈까?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큰 은혜가 너희들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전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고 감사가 없어. 조금 서운한 말하고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확 틀어져. 탁 확 틀어져. 그러다가 동네 사람이나 누구나 어떤 지인이 그냥 뭐 하나만 선물해주고 뭐 하나만 뭘 하나만 줘도 그냥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정신이 없어. 뭔 말이냐. 그 은혜가 너무 크면 눈에 안 보여. 적게 베풀어진 그것만 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고맙고 그 사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가 똑같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우리 눈에 안 보여. 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 그러다가 사람이 조금 자기 위험한 데서 좀 구해줬다. 자기가 자기를 조금만 좀 어려운 데서 좀 도와줬다 하면은 그 사람에게 보답한다고 뭐 갖다 주고 그 사람과 하나 돼서 희낙낙거리고 그 사람 보고 싶고 그 사람과 하나 된다고 애를 쓰잖아. 얼마나 인간은 가증스럽고 가증스러운지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 시야에 안 들어와. 너무 크니까. 우주가 너무 크고 지구가 너무 크니까 우주 전체가 내 눈에 안 들어와.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눈에 다 가리워졌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는 당연한 것이야. 그냥 햇빛 받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께 당연히 준 거고 우리 당연히 받아 누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기와 맑은 물 그거 당연한 거고 우리가 입고 먹고 사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러다가 조금 뭐가 안 돼. 수틀려서 그 밖에 도움을 받고도 수틀려서 좀 자기 일이 좀 안 돼. 뭔가 좀 계획에서 틀어져. 원망불평.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돈을 바쳤는데 내가 얼마나 주의 종을 섬기고 내가 주의 종 말하면 꾹꾹 죽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어? 그런 오만 당자한 저주를 받아도 합당한 말을 막 입에서 쏟아내는 거야. 하나님께 죄송하고 황송한 줄은 몰라. 욥처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저주를 받은 것도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 받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이렇게 할 때는 뜻이 있어서 그러겠지. 하나님을 좋은 쪽으로 나를 인도하려고 더 단련시켜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실제로 체험으로 느끼게 하려고 하나님께 이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그럼 회개하잖아. 회개. 이론과 지식으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보게 됐다. 고백하잖아, 고백.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병들어 죽게 될 수도 있어. 병들어 죽더라도 내가 오늘날까지 교회 하나님 어떻게 생기고 교회 와서 자기 꿈 다 접어버리고 전사님 그 작은 방에서 공기도 안 통한 방에서 이렇게 전사님을 돕고 주의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죽어도 싼 거야, 죽어도 싼 거야. 왜 그러느냐? 그동안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내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조금 안 좋은 거 생기면 원망불평해. 그게 신앙이냐? 그건 신앙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인정한 신앙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편하게 해준대.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사업이 문을 닫고 지금 대기업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인데 실업자 많이 생기지 먹고 살 것 없지. 얼마나 먹고 살 것이 없어. 자살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도 먹여주고 얼마나 잘 먹여주고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게 해줬냐. 같은 사상을 가지고 부모 잘 만나서 주의종 잘 만나서 너희들은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았어. 그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신앙이냐. 그게 신앙?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원하시겠냐? 신앙 정예군이 돼야지. 정예군이 신앙 특전사가 돼야 돼. 신앙의 특전사가 강한 훈련 속에서 특전사가 나오는 거야. 정예군이 아무나 정예군 줄 아냐? 일본 병사들보다 강한 훈련 속에서 나오는 거야. 최강 부대가 그냥 나온 줄 알아? 강한 훈련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훈련 속에서 특전사들이 나오는 거야. 알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환난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 줘.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한 건 아니야. 예수 잘 믿어도 적그리스도 시대에 들어가면 피해 도망댕겨야 돼. 먹고 살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피해 도망댕겨야 돼. 생명의 위급을 느껴. 신변의 위급을 느껴. 신앙의 위급을 느껴. 내 영혼의 위기를 느껴. 가는 곳곳마다 배척당해. 가는 곳곳마다 고발당해.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환난만 남고 고난만 남지 복이 남는 게 아니야.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니까 거룩하게 살려니까 더 비웃음 받아. 더 손가락질 받아. 더 왕따 당해. 더 멸시를 당해. 더 불신을 당해. 예수 잘 믿어갖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 땅에서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어렵고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 거야. 그것이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 말이야 그 말 그게. 의사들이 낸 성명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 같이 미쳐버리면 우리도 편하겠지만 우리 양심상 같이 미칠 수가 없다. 광천샘물 너도 먹고 나도 먹어 다 미쳐버렸는데 왕도 먹으면 왕도 편해. 왕만 안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왕이 미쳤다고 그래. 왕이 볼 때는 저들이 미쳤는데 저들이 볼 때는 왕이 미쳤어. 침을 뜨고 미쳤다고 임금을 괴롭히는 거야. 정상 비정상적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왕이 괴롭다 못해서 그래 나도 같이 광천샘물을 먹어버리자. 같이 미치면 편하겠구나 해서 그런 예화도 나와 있어. 오늘날 보면은 정말 같이 미쳐버리면 똑같이 편해. 근데 한쪽에서는 안 미치려고 그래. 한쪽에서는 같이 미치자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법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자기들과 같이 미치게 하려니까 입을 다물게 하려니까 법을 만들어내. 막 법을 만들어낸 제조공장이 돼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자기들이 편리할 대로 자기처럼 똑같이 미치지 않은 법을 계속 만들어 나가. 목회자들이 왜 짓지 못한 벙어리 개가 되느냐. 같이 미쳐버리면 속이 편하거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은 자기들이 괴로워. 고난을 많이 당해. 그러니까 같이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리는 샘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미쳐버려. 같이 미쳐버리면 편해. 한쪽에서는 너희들은 미쳐도 우리는 미칠 수 없어. 우리가 정상이지 너희가 정상 아니야. 너희들이 비정상이야. 너희들 행위를 봐. 내로남불 너희들 행위를 봐. 너희들이 공정하냐? 너희들이 정의롭냐? 정말 너희가 민주냐? 민주주의냐? 또 그쪽에서는 입 다물어? 그 입 안 다물면 가차없이 어떻게 될 줄 알아?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세상은 미쳐도 세상은 죄와 마귀가 하나가 되고 불의와 하나가 돼서 미쳐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미치면 안 돼. 미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이 다 미쳐도 모든 교회가 다 미쳐서 함께 세상화 돼버리고 세속화 돼버리고 황폐화 돼버려도 우리만은 미치면 안 돼. 왜 그러느냐?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맞으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갚지도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나면은 우리는 지옥에 가서 천번만번 뜨거운 불에 가서 뛰어도 합당한 존재들이 되는 거야. 알았냐? 구원을 떠나서라도 인간의 도리, 피조물의 도리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꼭 구원받으려고 꼭 하나 앞에 상급받으려고 그 조건부 신앙, 조건부 회개 그거는 결코 자기 영혼을 망치기에 아주 위험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회개하는데 봉사하는데 그러는데 조건부가 붙으면 안 돼. 조건부가 하나님 언제 우리 조건부 붙여서 내가 너희들 공기 줄게 너희들 맑은 공기 줄게 맑은 물 줄게 의식주에 합당한 모든 조건 삶의 조건 다 갖춰줄게 그래가면서 이제 조건부 걸어서 하나님께 세줬나? 아담해와 만들기 전부터 모든 조건 다 갖춰놨어. 조건부 없이 사람 태어나기 전에 다 갖춰놨어 하나님이. 아담해와 만들어놓고 너 숨쉬기 어렵지? 아 내가 공기 줄까? 아 너 물 목마르지? 내가 물 만들어줄까? 그걸 안 했어 하나님이. 아담해와 만들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조건 싹 만들어 놔버리고 마지막에 인간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만들 때 어떤 조건부로 해서 사람을 얼개 매놓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근데 인간들은 언제나 조건부를 걸어.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어떤 사람 말이지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또 불만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면서 그 교회에다 피아노를 하나 해놨대. 그랬더니 다른 교회로 옮기면서 교회에다가 피아노 하나 해서 받쳐놓고 피아노 하나 해서 받칠 때 박수같이 받았겠지. 피아노 없는 교회가 피아노 하나 생겼으니까 얼마나 박수같이 받았겠냐. 그 교회에서 불만이 많아. 자기 요구 조건도 안 들어주고 그렇게 불만이 많으니까 다른 교회로 옮기면서 그 피아노를 끌고 갔어. 그 교회로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 가지고 왔어. 그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는 더 원망불평이 많네. 원래 다니던 교회만 또 더 못해. 그래서 또 다른 교회로 옮겨. 다른 교회로 또 옮길 때 그 피아노 또 끌고 갔어. 그 교회 가서 보니까 더 형편없네. 그 교회는 더 자기 조건에 안 맞고 자기 성격에 안 맞고 자기 사상에 안 맞아.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가. 가면서 그 피아노를 또 끌고 가. 그러다 그 사람 어떻게 됐는 줄 아냐? 그 사람 결국은 악한 암병 걸려 죽었어.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야. 신앙을 그따구로 온 것이 신앙이겠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자기의 원하는 계획대로 됐을 때나 안 됐을 때나 자기와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도 그저 묵묵히 내가 하나님께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였던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누렸던 은혜가 얼마였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을 때가 얼마였던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동안 그렇게 누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내 신앙이 아직도 더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려고 더 강한 신앙 정예군으로 만들려고 특전사로 만들려고 이런 환란을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란 당하는 건 죄가 아니야. 환란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으로 원망하고 죄와 하나가 되어볼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야. 죄의 유혹을 받은 거 죄가 아니야. 유혹에 넘어갈 때 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이 낮아지고 더 강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합당하고 더 훌륭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았냐? 그게 하나님께 대한 도리야. 도리. 피조물의 도리. 인간의 도리. 구원을 떠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 구원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내가 구원을 못 받을지라도 구원의 길을 몰랐을지라도 이것을 만드신 신께 감사하고 사는 거 그거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도리인 거야. 더군다나 주님에 대한 도리가 어떡하겠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 주님이 이 죄를 그 치가 떨리는 죄를 없애고 정말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 좋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고통,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어떤 멸시와 침뱉음을 당했는가. 하랴껏 볼거 없는 자기가 지어놓은 피조물한테 따귀를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을 맞으며 못을 박으며 그 많은 수치와 그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말이지. 업신여김을 당한 거지. 자기가 만들어놓은 피조물한테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당했단 말이야. 그런 고난을. 아 그때 로마 병쟁이 그때 내가 아니야. 그때 내가 있었으면 난 안 그랬지. 그 유대인들이 그런 거 유대인들하고 로마인들하고 다 합작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그랬어? 아니야. 우리도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노냥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가슴에 못을 꽝꽝꽝 박아왔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한테 감사할지도 모르고. 우리의 신앙 자세가 똑바로 해야 된다 너희들. 알았냐? 똑바로 해야 돼. 도리 하나만, 도리라고 하는 두 글자 하나만 잘 지켜도 하나님한테 버림당하지 않는다니까. 왜 오늘날 공직자들이 왜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종들이란 사람들이 왜 조롱을 당하고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줄 아냐? 도리를 몰라서. 주의 종이다 그러면은 피로 값주고 사신 약물이 자기한테 몇 개 났어. 네,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약물이다. 좀 잘 길러다오. 잘 먹여다오. 천국으로 잘 좀 인도해다오. 내 약물이 너 믿고 부탁한다.
천국까지 와서 꼭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십자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 약물이 좀 잘 힘들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내 수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내 약물이 관리 좀 잘해줘. 잘 가르쳐줘. 잘 인도해줘. 죄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신앙훈련 좀 잘 시켜줘. 어쩌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잘 좀 인도해줘. 너희들이 천국에 가이드가 돼야 된다. 너희들 천국에 가이드가 돼야 돼. 알았지? 하고 몇 개 줬는데, 천국 공무원으로서 의무와 사명을 다 무시해버리고, 교회는 무슨 사업체가 돼버리고, 성도들의 고열을 빠는 거마리가 되고 흠열기가 돼가지고 성도들 영혼에 관심 쓰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교회는 어떤 목회자는 골프장까지 수영장까지 별장까지 곳곳에 다 두고 회에 여행 다니고 그래 가면서 약물에 무관심 무책임해버려. 돈만 긁어내. 체면술을 갖다가 성령의 역사라고 속이고, 그런 궤변을 통해내 싸구려 구원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싸구려 구원관 궤변을 토해내면서 너도 죄짓고 나도 죄짓자, 나 동성연애자다, 너도 동성연애자가 되거라, 나 세상에 빠졌어, 너무 재밌어, 너희들 또 빠져,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나가버리니까 주의 종의 도리, 천국 공무원의 도리를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 앞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정부 요원들이 왜 백성들에게 지참을 받느냐, 도리를 못해. 대통령으로서 도리, 공무원으로서의 도리, 그게 뭐냐,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생명과 신변과 안전과 재산과 자유와 국토를 지켜달라고 다 백성들이 세금을 내서 해놨어. 우리 세금 내서, 우리 부지런히 벌어갖고 세금 내서 너희 육신에 육신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줄게. 그 대신 너희들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신변을 지키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또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국토를 지켜주는 일 너희들이 해. 너희들 육신으로 필요한 거 우리가 대줄게. 너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거 해줘. 그게 바로 공무원과 백성과의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을 어겨버렸어. 대통령의 사명이 뭔지 의미가 무엇인지, 공무원으로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들의 사명이 뭐고 의무가 뭔지, 국방의 의무가 뭔지 도리에서 어긋나버렸어. 도리에서. 다 어긋나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뒷죽박죽 뒷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지. 나라도 교회 기독교도 다 뒷죽박죽 뒷죽박죽. 도리 하나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야. 가정이 무너지는 거야.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자식의 도리 못하면 가정이 무너져버리는 거야. 자기가 인간의 도리 못하면 자기 인생이 무너져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 알겠냐? 또 도리라고 하는 그 두 글자 하나만 잘 지켜도 나라가 흥하고 경제가 흥하고 그리고 민족이 흥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거야. 도리에서 다 어긋나버렸어. 도리에서. 도리에서 어긋나버렸어.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마귀와의 전쟁이다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했지만 너희들 안 들은 것보다 나은 말들이야. 꼭 들어야 될 말이야. 알았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 듣지 않으면 신앙이 안 생겨. 너도 정신훈련도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써 정신이 체계화되고 또 신앙이 정립되면서 굳건한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알았냐? 들은 것이 많아야지 그런 일이 닥칠 때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럴 땐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것이 나오는 거야. 들은 것이 없으면 아 이럴 때 어떡하지? 어떻게 할 줄 몰라 방방방 뛰다가 인간의 방법으로 나가다가 헛발 디뎌버리는 거지. 그럼 신앙의 승리를 못하는 거야. 인생 승리도 못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믿음 없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해.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어떻게 죄와 마귀와 싸울까?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길까? 그 염려만 해, 그 염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고민이 죄에 대한 고민, 구원에 대한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하는 고민, 자기 죄 때문에 그냥 치가 떨리고 그냥 부끄러워서 하는 그런 고민,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고민이야. 번민이고. 그런 번민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텐데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하겠냐? 해야 될 고민 안 해. 자기 영혼을 살리는 고민은 안 해. 다만
왔다가 금방 흙과 물과 공기로 돌아가 버릴 그 육신을 위해서는 범민을 많이 해. 고민을 많이 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합격하지? 어떻게 좋은 직장 들어가지?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해야 한 배급 더 올라가지? 응? 어떻게 해야 금메달 따지? 어떻게 해야 내 명성이 높아지지? 응? 어떻게 해야 내 권력을 더 받지? 어떻게 해야 재벌의 총수가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더 가지게 되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소유하게 되지?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되지? 어떻게 하면 더 누르게 되지? 어떻게 하면 더 해외여행 다니면서 엔조이하는 삶을 살지? 맨 그 걱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잘 것 없는 거, 정말 무가치한 것만 범민하고 고민하는 것,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쾌락을 더 느끼고, 어떻게 하면 향락을 더 느끼고, 어떻게 하면 세상순에 더 취해볼까? 그런 것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지금부터 정신무장 잘해야 돼, 너희들. 알았냐? 너들 다 20살 지금 안 먹었지? 지금부터 너희들 정신무장 잘해야 돼, 정신무장. 정신무장 잘해야 돼. 교만하지 말고, 혈기감정 교만을 싹 죽이고, 시기 질투, 써야 할 때 없는 헛된 욕망 싹 버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귀중하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 아무리 좋아봐야 5년밖에 못 해. 공무원 아무리 봐야 몇 년밖에 못 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자기 영혼을 지옥에다 처박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 대통령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야. 내 영혼이 구원 얻는 거 재벌의 총수보다 더 가치 있는 거야. 내 영혼 구원 얻는 거 석박사 되는 거 판검사 되는 거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천배 만배 가치 있는 일이야.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은 없어. 이 육신 살 동안만 그냥 먹을 거 있고 마실 것 있고 잠잘 곳 있으면 그냥 족한 거야. 빚만 안 지고 살면 돼. 빚만 안 지고 살면 돼. 알았냐? 그냥 각오와 결단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그렇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려서부터 내 말 잘 듣고 너희들이 내 말을 언제까지 들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없어지고 나면 듣고 싶어도 못 듣겠지.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얼마나 좋아. 지금 오전 지금 8시부터 모여갖고 지금 이제 10시가 넘었네. 오전에는 너희들 일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내 말만 듣고 있네. 아이고 이거 헛된 시간 아니야? 아니야.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야. 가장 가치 있는 시간. 세상 일 딱 중단하고라도 와서 드려야 될 말씀이고 세상 일 딱 중단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남아.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야. 알았냐? 그럼 그걸 위해 살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가?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 거야. 알았냐? 그래야 기도가 최우선이야.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치고 기도로 시작해서 회개로 마치고 늘 그렇게 살아야 돼. 늘 그렇게 한결같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병들 때나 성공할 때나 자기 뜻대로 안 될 때나 또 어려운 환란이나 고통이 다가왔을 때 생명의 위기가 왔을 때도 신변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줘. 피할 길을 주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그냥 조금 어려운 일 닥치면 그냥 아 어떡해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긴 어떡해. 회개하다 죽어야지.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면 나는 회개하다 죽겠다 해야 돼. 너희들 말이지 예? 앞으로 너희들 10분 있으면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우리가 10분 있으면 앞으로 죽을 거야. 남아있는 10분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10분 앞에 남아있는 10분을 어떻게 보내야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냐? 예를 들어서 공상군 계륵은 쳐들어와서 너희들 10분 있다 다 처형시킬 거다 했어. 그럼 남은 10분을 어떻게 해야 돼? 가장 가치 있어? 회개밖에 없어. 10분 동안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알았냐? 죽음을 앞에 놔두고 해야 될 건 회개밖에 없는 거야. 딱 죽음을 앞에 놔두고 할 것은 회개밖에 없어. 뭐 자식들 만나보고 뭐 유언하고 뭐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 내 가족들하고 인사도 해야 되고 내 가족도 만나야 되고 내 가족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해야 될 돈 많고 돈도 없다 나 놔두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해 어떡해 그러면 그냥 10분 가버리겠지.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만세를 싹 쳐쳐놓고 내 수명이 앞으로 10분 남았다. 10분 동안 10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가치 있는가. 회개밖에 없다. 회개. 아냐?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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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죽으나 회개. 회개.
하나님 앞에 황송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거, 너희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 그래서 마음 가죽을 베면서 마음 가죽을 베면서 해결하고 있어. 마음 가죽을 베면서 어? 죽음을 앞에 두고 10분이 남았다면 우리는 10분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려면 어떤 것인가? 회개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 회개하고 감사. 하나님 앞에 그거밖에 없다. 딱 그렇게 하죠. 너희들 사상에 머릿속에 딱 박혀놔. 박혀놔. 알았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뜻을 살고 너희들이 내 가르침을 잘 받아도 얘들 북한이 기습한다든가 적군이 쳐들어온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가? 순간순간. 총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뭘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회개해야 돼, 회개. 그저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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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 그냥 회개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뜻대로 사는 건 회개밖에 없다. 아주 그냥 머릿속에 확 박아놓고 살아야 돼. 알았냐? 회개와 성경대로의 순종의 삶. 회개하고 성경대로 살자. 회개하고 성경대로 살자.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행위를 비교해 보는 거야. 어,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나, 안 사랑하고 있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에 회개해야지, 회개. 회개를 해야 되겠지, 가서. 그지? 그, 그렇게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오면 돼. 성경에서 하라고 했는데 안 고쳐지고 행동을 안 옮기고 있으면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알았지? 네. 우리는, 그쵸, 하나님. 어쩌든지 기도에 불타고 회개에 불타고 영혼 사랑에 불타고 내 영혼 절대 버리지 말아 달라고 내 가족 영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